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 된 배경은 사실 이제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뭐 군대 가면 다 정신교육 시간에 배우고 그 역사 시간에도 10월 1일 국군의 날의 의미는 한국 근현대사 시간에 이야기를 하죠. 아, 요즘은 이제 한국 근현대사 따로 분리 안 하죠. 새로운 교육 과정이냐면. 대신에 이제 동아시아사가 생겼죠. 10월 1일은 유래가 이제 1950년 10월 1일이에요. 그래서 이때 한국 전쟁이 9월 28일 때 서울중앙청을 탈환을 했죠. 인천상륙작전 이후 13일 만에 중앙청을 탈환을 했고, 그와 동시에 이제 연합군에서는 원래는 유엔 연합군에서는 이제 서울 되찾았으니까 다시 북위 38도선까지만 하고 그래 전쟁 여기서 끝내자 하려고 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국군을 통해서 유엔군이 안 넘어가면 국군이라도 넘어가라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성대모사 안 할래요. 했는데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국군이 이제 진격을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는데 가장 먼저 이 38선을 돌파한 부대가 육군 3사단이에요. 지금 이제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철원군 최전방에 있죠. 3사단 백골부대. 전설의 백골부대. 그래서 38선은 제일 먼저 돌파해요. 근데 이제 3사단은 서부전선, 평양으로 간게 아니고, 이제 동부전선, 원산 쪽으로 갔어요. 개마고원 쪽으로. 백두산. 동부전선은 백두산 통해 가고, 이제 서부전선은 평양으로 갔죠. 그래서 이제 진격을 했는데, 그래서 10월 1일에 3사단이 돌파를 해요. 근데 이제 동부전선에서 당시 38선은 포천시 양문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동보다 조금 북쪽에 양문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쪽에 아마 그쪽 뭐 한탄강하고 약간 근접하나? 아니다, 한탄강보다 조금 아래다. 한탄강보단 조금 못 미쳐요. 한탄강은 이제 임진강으로 흘러가는 지류인데 거기 이제 국도 43호선에 38선 휴게소가 있어요. 그쪽이 딱그 38선 위치예요. 그러니까 대충 포천의 그쪽 정도면 생각하시면 돼요. 산정호수보다는 조금 아래야. 그러니까 산정호수보다는 조금 남쪽이 38선이고 결국 그쪽으로 이제 진격을 하고 결국 그래서 3사단이 결국 이제 철원 전선을 담당을 하게 되죠. 나중에 휴전하고 그 철원 쪽. 그런데 이제 사실 그래서 3사단이 그거예요. 옛날에 306 보충대 입소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306 보충대에서 훈련소를 보내는 부대 중에 거리가 제일 멀었던 곳이 3사단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완전 최전방에도 그렇게 훈련소가 있죠. 훈련병들도 전투에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백골부대는 이제 원산으로 해서 개마고원으로 올라가는 장진호 쪽으로 올라가죠. 그런 이제 부대가 이제 백골부대가 돼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고 이제 원래 육군, 해군, 공군의 기념일이 달랐대요. 다 달랐는데 참고로 대한민국은 공군 창설일이 10월 1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공군 기념일이 10월 1일이었을 거야.
그랬는데 이제 그 군기념일을 통합을 하자 그런 의견이 나와가지고 대통령 명령으로 국군의 나라를 10월 1일로 통합을 하게 됐죠. 당연히 그 배경은 국군이 38선 제일 먼저 돌파했던 그 10월 1일. 아마 그 2010년에 방영했던 KBS 드라마, 대하 드라마죠. 그 한국전쟁 60주년 특별 대하 드라마 전후 보시면 그 방송 처음 시작할 때그 최수종 씨가 나레이션을 해요. 그 국군의 나라의 유래에 대해서. 왜냐면 드라마 전후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국군의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평양전선 그리고 압록강 뭐 동부전선. 근데 이제 영화 전후에 보면 조금 그 약간 오류, 역사적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게 일단은 그 최수종 씨가 열연한 그 이현중이라는 이름은 그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 존재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 태극 무공훈장을 받았을 정도의 전적은 아니었어. 그냥 이현중을 가상의 인물로 만든 거예요. 아, 채팅방에서 군복 후덜덜 하시는데 오늘 국군의 날이라서 특집 방송 지금 특강한다고 입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국군의 날이 이제 1956년 9월 21일에 그 육해공 3군 기념일이 통합이 된 거예요. 10월 1일로. 그때부터 이제 국군의 날 지냈고 원래 그러니까 이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국군의 날은 공휴일이었어요. 공휴일이었는데 이제 1991년 11월 5일 아, 어떤 부대 나오셨냐고요? 이거 보시면 아실라나? 그 이군수 지원 사령부라고 사령부는 의정부에 있는데 저는 이제 그 탄약부대 행정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대대는 포천에 있었어요. 의정부에서 그 포천시 넘어가는 그 경계에 있었어요. 비교적 가까운 포천이었죠. 의정부역에서 버스 타면 한 번에 가는데. 하여간 그런 곳에 있었고, 그래서, 1991년까지는 국군의 날이 공휴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 가끔 국군의 날이 공휴일이었던 경우가 있기는 했는데, 그때는 이제 추석 연휴였죠. 추석 연휴가 가끔 국군의 날에 낀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2009년에는 추석 당일이 10월 3일 개천절의 토요일이었죠. 근데 이제 1991년까지는 법정 공휴일이었고, 이제 1992년부터는 이제 사회에서는 국군의 날이 평일이 됐어요. 평일이 됐는데, 아무래도 군대에서는 군대의 그 기념일이잖아요. 나름, 국군의 날은. 그래서, 사회에서는 평일이 됐지만, 군대에서는 전투 유무를 실시하죠. 여기서 말은 이제 전투 유무는, 평상시에 그런 뭐, 작업장이나 뭐, 참모부 사무실이나 그런 데에서 뭐, 일과를 보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전투 유무. 휴무예요. 그냥 군인들은 생활관에서 휴식을 취하고 단 경계근무는 365일 계속하죠. 그러니까 전투 휴무를 실시하는데 근데 이날 쉬지 못하는 부대가 딱 하나가 있어요. 아, 하나는 아니겠다. 왜냐면 국군의 날 기념식이 육군 사관학교에서 열리거든요.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리는데 이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 며칠 전부터 육사로 파견을 가요. 육사로 파견 가가지고 그 며칠 동안 그
며칠 동안 그 육사에서 그 사관학교에서 화랑대 연병장 있잖아요. 그 태령에 거기서 그냥 그 며칠을 그 뭐냐 그 대열 연습하고 밥들어총 연습하고 그 행렬 연습하고 뭐 그 분열 연습하고 막 그런 거 다 며칠 동안 그 연습을 해요. 왠지 아세요? 10월 1일 오전 10시에 국군의 날 기념식을 하는데 그 국군의 날 기념식을 주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야. 그래가지고 그때 10월 1일 때 전투임무를 하긴 해요. 전투임무를 하긴 하는데 당직사령이 지시를 해. 10시부터 모여가지고 생활관에 집결해가지고 국군의 날 기념식 보라고. 아주 난 이제 내가 2008년 9월에 입대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2008년 국군의 날은 신교대에서 우리 기수만 취지를 못했어요. 왠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교대 2주차 때가 추석 연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에 신병 교육을 반주밖에 못했어요. 추석 연휴 때문에. 그래가지고 10월 1일 국군의 날 그 있는 주가 원래 4주차 야외 전술 훈련을 나가야 되는 날이에요. 그 2박 3일이었어요. 그 9월 30일, 10월 1일, 10월 2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딱 중간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쉬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야외 전술 훈련을 한 주 뒤로 미뤄야 됐거든. 그렇게 되면 그 우리는 그 우리 기수만 교육이 6주가 되는 거예요. 그 국군의 날하고 추석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만 훈련을 했어. 우리만 훈련했어. 그래서 뭐 조교들도 안 쉬었으니까. 그래서 대신에 그 국군의 날에 원래 뭐 좀 약간 그 밥 먹을 때 약간 뭐 기념 떡이라든지 그런 기념 증식들이 좀 많이 나와요. 명절 때도 좀 나오지만 아 명절 때는 아마 그 추석 당일에 우리가 사단장하고 식사를 같이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아마 간식이 좀 더 나왔을 거야. 사단장하고 식사해가지고 해간 그랬고 그 그래서 국군의 날 때 뭐 기념 떡 먹고 야외 훈련장에서 그 도락산 양주시에 있거든요. 거기서 먹었고 예, 26사단이었어요. 했는데 어쨌든 군대에서는 그래서 전투임무예요. 화랑대 빼고 화랑대는 그날 국군의 날 기념식 해야 되니까. 그럼 비대님 예비군 끝나셨어요? 아니요. 예비군 올해가 5년 차예요. 올해가 5년 차고 5년 차 훈련은 다 끝났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2009년 국군의 날 때는 그 군대는 이제 전투임무를 하고 10월 2일부터 또 추석 연휴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군대는 2009년 그 10월 1일부터 그냥 추석 연휴 전투임무 하루 더 붙여가지고 그래서 추석 연휴였는데 그리고 거다 명절 당일에는요 점호를 안 해요. 아침 점호 안 해요. 왠지 아세요? 명절 당일 아침에 그 뭐냐 차례상의 준비를 해요. 그래서 아침을 먹고 그 전투복 입고 와서 차례를 지내라고 해요. 물론 이제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절을 안 해도 돼요. 그것 때문에 그 아침에 취사병들을 조모를 할 수가 없어. 차례상을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명절 당일에는 아침 점호가 없어요. 그냥 아침에 7시에 기상 밥 먹고 차례 준비해. 끝. 명절 당일은 그래요. 점호를 안 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군대만 법정 공휴일이죠. 그런데 이 국군의 날에 대해서 사실은 약간 좀 논란이 있었어요. 왜 10월 1일이냐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그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군대가 있었어요. 광복군, 한국 광복군이 있었잖아. 근데 이제 광복군 처음 만든 날이 1940년 9월 17일이에요. 당시 일본이 아직 태평양 전쟁 일으키기 전이죠. 그 9월 17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근데 이제 일본은 중일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사실상 일단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었어. 그래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중국 국민당하고 같이 그 선전포고를 한 거죠. 1900. 그래서 선전포고를 하고 광복군 창설을 하고. 그래서 이제 9월 17일이 광복군 창설일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독립군들의 무장투쟁 중에 그 청산리 전투가 가장 승리 규모가 컸거든요. 승리했던 전투 중 가장 규모가 컸기 때문에 이 청산리 전투가 시작된 10월 20일, 네, 10월 21일, 1920년. 그날을 그 국군의 날을 지정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대한제국 군대에 산 후에 그 13도 창의군이 그 서울 탈환작전을 시작했던 1월 30일. 이날을 그 국군의 날로 정해야 된다. 그런 주장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13도 창의군의 그 서울 탈환작전을 이거를 좀 국군의 날로 하기엔 좀 제가 보기엔 문제가 있는 게 그때 이제 사령관이 이인영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인영은 그 동대문에서 이제 그 흥인지문에서 이제 서울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전가를 들은 거예요.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인영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 13도 창의군 사령관이라는 사람이 불효는 불충이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러 가겠다 하고 지휘권을 딴 사람들한테도 넘기고 고향으로 가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패했죠. 그리고 전국으로 흩어지고 나중에 이제 대토벌 작전이 시작이 돼요. 문제가. 그래서 아마 이인영도 그때 죽었을 거야. 그 토벌 당했을 거야. 결과적으로 전쟁이 끝난, 그러니까 서울 탈환한 다음에 상을 치러도 늦진 않았을 거 아니야. 장례 뒤늦게 치러도 되잖아. 꼭. 왜냐면 그 상을 그 치르는 기준이 옛날에는 고향에 돌아가는 시간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5일장을 치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장례를 늦게 치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딱그 서울에서 그 관직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3년상을 치르기 위해서 벼슬 잠시 휴직을 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뭐냐 돌아가야 되는데 그를 돌아가는데 소요되는 시간까지 필요하잖아요. 어쨌든 뭐 하다가 그 얘기까지 갔지?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현재 국군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고 군대만 전투 휴무를 실시한다는 점. 그래서 전투 휴무를 실시하게 되면 그 오전 7시에 기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전 7시에 기상을 하고 휴일처럼 일과를 수행을 하죠. 아, 물론 이제 그런 공휴일 전투 휴무 규정이 따로 있고 만약에 좀 약간 큰 훈련을 했어요. 뭐 KRFP 뭐
한미 키리졸 뭐 독수리 연합 훈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을지 훈련, 을지 연습이라든지 막 이런 거 그런 여러 부대들이 합동으로 훈련하는 거. 그 훈련이 끝나면 그 훈련을 실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투 휴무를 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투 휴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전투 휴무하는 동안 병사들은 지휘관 재량에 따른 기상 시간을 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 야간 행군 하잖아요. 야간에 막그 특히 심야 행군을 하면 그 만약 전반야 후반야 행군하면 막 다음날 아침에 아니 다음날 새벽에 복귀하잖아요. 다음날 새벽에 복귀하면 보통 오전 내내 자잖아요. 12시에 기상하잖아. 12시에 기상하면 뭐 그렇죠. 그런 경우도 이제 지휘관 재량에 따른 기상 시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전투 유무를 그러니까 훈련에 참가한 자에 대해서 전투 유무를 실시하게 되면, 만약에 그 간부의 경우, 원래 자기의 소속 부대는 전투 유무가 아니야. 전투 휴무가 아닌데, 이제, 전투 휴무가 아닌데, 만약에 그 훈련을 실시하는 부대로 파견 근무를 갔어. 그럼 그 사람은 전투 휴무를 적용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 소대장이, 그러니까 참모부 소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참모부 소대장이 사실 이제 교육장교 겸임이었어요. 정작과장 그 후보였기 때문에 뭐 약간 교육훈련과 관련돼서 배우려고 그 중2 때그 KRFP 훈련을 군단으로 파견을 간 거예요. 소대장이 전투복을 입고 갑자기 그 총을 그 맡겨놓고 파견을 맡겨놓고 파견 총 맡겨놓고 그 훈련을 간 거야. 그 트렁크 들고 아니 그 며칠 동안 훈련을 해야 되니까 옷은 갈아입어야 되잖아. 훈련을 간 거예요. 훈련 끝나고 전투 유무라고 자기는 휴가를 간 거야. 어쨌든 전투 유무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군에 나는 사실 그런 국군의 새로운 위상과 뭐 참모습을 홍보하고 뭐 장병들의 사기신장 뭐 안보태세 뭐 이런 거 확립의 날로 지내는 날이 국군의 날이에요. 근데 사실 국군의 날이 되면 일반 그 야전부대는 전투 휴무다 경계 근무는 하고, 그런데 이 국군의 날 기념식을 하고 뭐 사열 뭐 시범 뭐 이런 거 쇼를 하잖아요. 기념행진 하잖아요. 걔네들은 뭐 쉬는 거야. 아, 물론 이제 포상을 주겠죠. 뭐 그런 식으로. 그럼 어쨌든. 뭐 물론 나중에 이제 포상휴가를 받겠죠.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국군의 날, 태극기 개양하는 날인데, 제가 그래서 여기 밑에 아프리카 TV 그 로고 붙인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로고로 이제 태극기를 붙일까 생각했는데 약간 그것까지 하기엔 조금 그런 것 같아가지고 좀 생각을 했고요. 자, 국군의 날 기념 그 교육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